지도자가 내걸 챙기고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인류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냥 어떻게 방치하고 있으면은 이 인류가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엄청나게 어려워지죠. 왜? 또 대한민국에는 홍인간들이 지도자랬어요. 이 지구촌에 전부 다 홍인간들이 태어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홍인간들의 지도자들은 일당백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파요. 또 국제사회에 누가 사고가 났어. 또 국제사회에 누가 압사가 났어. 이 압사들은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제 나타나지만은, 국제사회를 있잖아요. 저 이슬람 문화에서 뭐 어떻게 알라시 모신다고 뭐그 뺑뺑이 돌면서 압사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인도에서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종교단체 기복한다고, 신 찾는다고 전부 다 뺑뺑이 돌면서 전부 다 엄청나게 압사사고가 많이 있었고, 그러면 지구촌에서는 압사사고가 없었느냐? 없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왜? 여기는 뿌리거든. 위에서부터 모든 에너지가 전부 다 뭐냐면 뿌리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구촌이 전부 다 압사도 당하고, 자살도 하고, 총기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우울증, 암부터 해가지고, 오만 사건, 사고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뭉쳐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어디로 내려주게 돼 있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저 가지 있으면, 가지에서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 전부 다 몸통을 거쳐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뿌리에 정확하게 전달돼 있어요. 그래서 충격파를 준다. 왜? 지금 가지가 이렇게 병들어서 아프다, 아이가. 지금 동결된 지가 제법 됐잖아.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 사회에서 뭐 오만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희생하고 있는데, 압사 정도도, 대한민국에 지금 정보가 안 들어왔을 뿐이지, 엄청나게 지금 압사 사고가 막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그 사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뿌리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지,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누구 하나,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적 지도자들이, 누구 하나 이걸 갖다가 바르게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 정보가 왜 오는지를 몰랐던 거죠. 거기는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 자동차나 만들어가 수출 잘해가지고 우리만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된다. 전부 다이 세계가 뭘로 들어간 거예요? 내것 챙기는 걸다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서 천손들이, 인류의 왕실 지도자, 홍인간들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내것 챙기기 바빠가지고 국제사회는 방치한 지가 지금 3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30년이 됐으면 이네들의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사건 사고 난 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보내주냐면, 우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되게 왕실에 다 보고를 다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왕실에 지금 보고된 게 바로 뭐냐면 요번에 이태원 참사예요. 왜? 일당백의 에너지거든. 지금 인구가 얼마냐면요, 인구가 70억이잖아요. 대한민국 전부 다 7천만이라 전부 다 100대 1로 에너지를 정확하게 맞물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류에서 국제 사람이 몇 사람이 아프면 대한민국에도 몇 사람이 정확히 아파야 되고, 이 국제사회에서 압사 사고가 몇 명이 죽었으면요, 일당 100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전부 다 맞물려 놨거든. 정확하게 우리도 압사 사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냐? 절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방치한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 70%를 딱 넘어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냐면 충격파를 줘가지고 국제사회가 지금 이렇게 난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정확하게 되게 돼 왕실이 다 알려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뭐가 온 거예요? 충격파가 정확하게 지금 온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국제사회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죽는 사람도 있고 뭐한 명씩 죽는 사람도 있고 또뭐 뭉태기로 죽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백 몇십 명이 지금 희생을 다 했잖아. 그백 몇십 명이 다 희생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때까지 방치한 게 너무 오래되다. 근데 국제사회에서는요, 계속해서 압사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백성들이거든. 가지도 몸통도. 그러면 왕실에서, 이 뿌리에서 전부 다그 영양분을 다 받은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앞으로 이 지구상에 엄청난 일들이 생길 텐데, 우리가 풀지 못하는 거 아이가? 우린 지식을 만들 수 있고, 기술도 만들고, 문화, 어떻게, 문명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은 다 갖췄는데, 지혜를 틀수 있는, 정신문화를 틀수 있는 그 힘은 없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되게 돼, 뿌리다 다 내려다 주니까, 이 영양분을 갖다가 잘 먹고 성장해가지고,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 지구촌이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에 다 봉착할 때, 그때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뭐냐면, 전부 다 지혜를 좀 틀어주십사. 하고, 모든 영양분을 갖다가 뿌리로 다 내렸던 거예요. 근데 뿌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거 챙기기 바빠요. 가정에는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전부 다 부모 거 따로, 자식 거 따로. 자식이 뭐예요? 저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면 저기 땅이 몇개 있지, 아파트가 몇채 있지, 저거 받으려고 지금 내거 챙기려고 있지, 가족도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야. 저 남편이 있는데 저 남편이 가서 뭐야, 재산을 갖다 누가 뺏어야 돼? 내가 좀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저걸 갖다 내거 하려고 지금 탐내고 있고, 부모 자식간에도 부모 가진 재산을 갖다 탐내가지고 내거 만들려고 했는데, 이 가정조차도 가장 작은 단위인데 가족이 없다는 거죠. 그럼 직장에 가면 조직은요? 조직에도 내거 챙기잖아요. 정부는요? 정부는 몇 개예요? 엄청난 부처가 있잖아. 경찰이 있고, 뭐 소방이 있고, 뭐 치안 담당, 뭐 정부 행정 담당, 엄청나게 각 부처들이 있는데, 각 부처들이 전부 다뭐 하냐면, 그 조직 내에서 전부 다내거 챙기게 바쁜 거예요. 그럼 이번 사태 한번 잘 보세요. 좀 이렇게 거리에 이 사회 질서를 잡고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부예요. 정부의 각 부처들이 다 있단 말이죠. 각 부처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원래 관리를 다 했어야 되는 거라, 1차적으로. 근데 관리가 절대로 안 이루어졌죠. 왜? 전부 다내거 챙기기 바쁘거든. 아, 근데 저기 다음 달에 어떻게, 저뭐 다음 주에 골프장 가야 돼요. 골프 약속이라서 그건 골프에 신경 써있죠. 내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자식이 애를 먹어요.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짜증낸 상태로 내 출근했네. 부부 사이도 지금 안 좋아요. 그럼 가정조차도 안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내 활동하는 것들이 전부 다 틀어지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부 조직 자체도 전부 다 치안을 담당하고 전부 다 관리를 다 했어야 되는데, 그 관리조차 할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정부조차도 전부 다 뭐냐면 내거 챙기기 바쁘다. 야당은 야당대로 내거 챙기고, 여당은 여당대로 내거 챙기고, 정부는 정부대로 내거 챙기고, 저 기업은 기업대로 내거 챙기고, 종교단체는 어떻게 돼?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도파는 도파대로 전부 다내거 챙기기 바쁘지. 이 지구촌의 모든 지금 최고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내거 챙기기 바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와 질서를 갖다가 둘러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관리만 좀 잘하고 치안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사고는, 불상사는 절대로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지금은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전부 다 뭐냐면 그냥 안전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전부 다이 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래서 지금 총체적인 다 문제가 지금 된 거라. 그래서 이 사회 국민들이, 인류를 방치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다 들어왔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걸 만져가지고 이 소화를 시켜가지고 전부 다 국제사회한테 도움되는 일을 갖다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이 난제를 갖다 풀지 못하니까 자연에서 정확하게 뭐가 오냐면 충격파가 하나 오게끔 돼 있죠. 그럼 이 충격파는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절대로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국제사회가 멈춘 게 30년이 되기 때문에 이 잘못된 모순들이요, 전부 다 일어났던 것들이 하나의 에너지로 다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부 다 치게 되는데, 엄청난 지금 충격파가 오게끔 되는 거죠.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책임들이에요. 정부든 기업이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할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누가 지금 역할이 되냐면, 민국이랬잖아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전부 다 어떻게 돼? 국민들이었잖아. 그럼 국민들이 뭐냐면 전부 다 정치가들이고 철학자들이거든요. 예술가들이라. 국민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철학을 논해야 되고, 국민들이 전부 다 예술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내거 챙기기 바쁘고 내 가정 챙기기 바쁘기 때문에 이 사회를 방치한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러한 희생자들이 지금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희생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가짐을 좀 달래가면서 이 사람들의 희생이 어떻게 보람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전부 다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희생을 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을 보람 있게 만들어주려면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희생을 하고 간 만치 정확하게 사람들이, 뒷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깨우쳐야 돼. 아, 너희들이 희생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잘못이 무엇인지 알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지도 알았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되게 돼 사회를 갖다가 좀 위하고, 이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 갖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갖다가 한번 바르게 다시 이끌어 가보겠다 라고 하면, 희생한 데에서 굉장히 어떻게 감사하고 고맙고 또 미안함을 갖다가 내가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네들이 전부 다 희생이 헛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희생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갔는데, 만약에 뒷사람들이 이 보람 있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거 갖다가 빚을 내주지 못하면요, 희생이 뭐가 되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희생을 했으면요, 영혼들이 희생을 했으면 이 지구상에 떠돌지 않도록, 이 사회에 헤매지 않도록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전부 다 공답을 만들어줘야 돼요. 희생만 해가지고 절대 공답이 없거든요. 그럼 누가 제도에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이 영혼들은 전부 다 구출을 갖다 헤매게끔 돼 있는 거라.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거든. 그냥 희생만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온 국민들이 바른 걸 깨쳐가지고, 그죠? 좀더 희생했다 빚을 만들어주면, 이제 뭔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공답을 만들어주면, 그 공답을 가지고, 이 영혼들은 빨리 중천계를 가게끔 돼 있어요.
구천을 헤매지를 않아. 그럼 빨리 중청기에 가면요, 홍답이 정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기서 공부하면서 다시 되겠는데, 좋은 세상에서 육신을 받아가지고 윤회를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하나님이 혜택을 주게끔 돼 있어요. 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희생을 했는데 집착과 한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희생을 했거든요. 옛날에 세월호도 마찬가지거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죽었다고 가지고 죽었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세월에 죽은 그 학생들도 내가 서로를 막 위하다가, 내 친구를 막 위하다가, 그렇다고 전부 다 희생을 다 했던 거야. 그러다가 몸이 차가워지고 이제 숨쉬기 힘들어지니까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자듯이, 잠을 자듯이 그냥 갔어요. 그러면 잠을 자듯이 그런 영혼들이 집착과 한을 남길 것이냐, 집착과 한을 갖다가 남기지 않는 거예요. 요번에 지금 그 뭐야,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아픔을 겪어서 간게 아니고, 압사를 당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돼?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이 표현을 하대요. 그냥 서 있는데 나중에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정신이 호응하죠. 왜? 산소 호흡이 안 되거든. 그럼 산소 호흡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그냥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어떻게 몸이 쑥 다운돼가지고 잠자듯이 풀어지는 거야. 그럼 이 젊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뭐 아프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집착과 한이 났느냐? 집착과 한이 안 남아요. 깨끗하게 전부 다 희생을 다 하고 갔다. 그러면 집착과 한이었기 때문에 누가 바른 정신적 지도자가 바르게 제도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명분을 해가지고 전부 다 희생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희생한 값을 우리가 전부 다 빛내가지고 이 사회를 전부 다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전부 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미안했다라고 제도를 갖다가 바르게 해주면요, 정확하게 이 영혼들은 전부 다 중청계로 다 가게끔 돼 있어. 왜? 집착과 한이 없는 깨끗한 사람들이다. 그럼 중창회를 갔을 때요, 하나님이 딱 보고 어떻게 돼요? 빨리 윤회를 해요. 그리고 좋은 육신을 가지고 좋은 세상에서, 그죠? 높은 사람으로 정확하게 다 윤회를 시키기 때문에, 내가 못다한 인생은 희생을 다 하고 갔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그 공답을 만들어주고, 그네들이 희생한 못까지 전부 다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노력한다면요, 그것만도 엄청나게 지금 희생하는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가 너무나 애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깨치라고 전부 다 희생을 하고 간 거잖아. 그럼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하고 갔는데도 우리가 깨치지 못하고 또 예전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잠시 슬픈 척 했다가, 애도하는 척 했다가, 국화송 하나 갖다 주고 전부 다 울고, 그냥 나중에 시간 지나면 통쳐가지고 또 다시 다 까먹고, 또 예전 그대로 내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또 존경받는 인생을 내가 안 살면요, 이 국제사회 또 사건, 사고들이 또 엄청나게 날 거거든. 그럼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 잽도 안될 정도로 나중에 또더큰 사고들이 쫙 일어나요. 그럼 앞으로 사건, 사고 날 일들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걸 왜? 나는 분명히 뿌리라 했어요. 가지에서, 몸통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 전부 다 어디로 다 밀려오냐면, 뿌리에 전부 다 어떻게 정보를 다 주게끔 돼 있다.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돼? 이 가지와 몸통이 아프고 고통을 받는 만큼 전부 다 우리 일당백의 에너지가 맞물려 있으니까 쫙 어떻게 돼? 우리도 그 아픔을 다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법문했냐면, 대한민국의 홍인간 지도자들은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게내 하나가 아픈 게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했어요. 그 답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원리가 거기 숨어 있는 거거든. 아, 내가 이렇게 아프고 또 이렇게 아프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는 국제사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그걸 갖다 전부 다 어떻게 충격파로 에너지를 내가 다 어떻게 받게끔 돼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나도 깝깝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우울증 엄청나게 많잖아. 지금 통계가 안 돼서 그렇지,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자살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OECD 국가 중 1위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지금 통계가 안 나오냐면, 한 사람씩 죽으니까. 하루에 몇 사람 자살하고, 하루에 몇 사람 뭐 사고 나고, 하루에 몇 사람 암으로 죽으니까, 이게 통계로 지금 안 잡혀져야지. 왜? 뭉태기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1년 종합해보면, 지금 참사한 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지금 죽어나고 있는 거라. 아니, 대한민국의 뿌리, 그죠? 뿌리가 어떻게 청소년들이 자살률 1위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10년 동안 지금 1위예요. 한 번도 1위를 갖다 놓친 적이 없어. 그죠? 그러고 전부 다 선진국이래.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복지국가를 누리고 있다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내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으면서 전부 다 어떻게 자살을 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자살한 숫자를 다 합치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숫자하고 다 똑같아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이나 독감 걸린 죽은 사람이나 자살하는 사람이나 암으로 죽는 사람이나 다 따져보면 또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코로나 왔을 때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왜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한꺼번에 많이 죽으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으니까 사건 사고 나니까 너가 어떻게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잖아요. 뭐 통계도 안 나오고. 근데 한꺼번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하고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충격파를 지금 느끼는 거죠. 왜 국민들이 지금 한마디 말을 할수 없느냐. 전부 다 책임이 다 너희들 다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중한다고 하는데, 침묵한다는데, 그 침묵이 얼마가냐 이거지. 좀 시간 지나면요. 또 오만잣대 다 나오고 또 이상한 일이 또 분명히 또 생겨 지금. 그죠? 지금 그 애도한다고 국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한다 해서 애도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들이 좀더 해탈할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하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자중하고 우리가 반성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가. 이런 인생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내가 누구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어떤 일을 세계에 지금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지구상의 신들이 교육자인데 신들이 전부 다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뭔가 필요한 일을 해야 되고 내 업을 소멸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내것 챙겨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으니까 이거는 해동 대한민국 촌손 그죠? 홍인간들이 지도자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세상에 존경받는 일을 정확히 한다 그러면 이 존경받는 만큼 사람들한테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받들게 돼 있는 거죠. 스스로 잘 되게끔 돼 있는데 이 촌손들이 왕실에서 전부 다내잘 먹고 잘 살라고 했으니까 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힘들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도하는 게 지금 잠시만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희생을 갖다 보람을 분명히 만들어줘야 돼. 그래 전부 다그 공답을 전부 다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때게 지구에 어떻게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착하게 중천계 가가지고 다시 하면 육신을 받아가지고 멋진 세상에서 내 인생을 살러 오게끔 하나님이 착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려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법문 한마디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신적 지도자들이 착하게 어떻게 돼? 법문을 올려놨잖아요. 어디에다? 유튜브에다가. 멘토도 올려놨고 스승도 올려놨고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가 강의를 열심히 듣고 난 뒤에 아, 이 젊은 사람들 이래서 희생을 하고 왔구나 그 원리를 정확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어떻게 돼? 축원 한마디도 할수 있는 거고 예도도 할수 있는 거고 전부 다 우리가 너희들이 희생으로 어떻게 인생을 앞으로 멋지게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를 지금 다져가는 거지 이 젊은 사람들이 왜 희생인지 몰라요 그냥 뭐냐면 단순 사고 그래서 희생자라 이름 빼버려요. 뭐 사망자라 했었고. 참사라 갖다 참사가 아니고 뭐냐면 사고. 그러니까는 책임이 없는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그냥 어떻게 돼? 사망자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사망자 아니고 전부 다 희생자거든요. 멘토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자연의 법칙으로 0.1mm도 안 틀리게 전부 다 희생자예요. 누굴 위해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깨치게 만들려고 전부 다 어떻게 돼? 충격파를 주는데 항상 어떻게 희생자들이 만들어지게끔 돼 있다. 그럼 이 희생자들이 전부 다 보람되게 뭔가 공덕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깨쳐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그 영혼의 공담이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탈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하나 갖다 준다고 해탈돼요? 그 앞에서 막 애도한다고 눈물 아무리 짜도 해탈돼요? 더 집착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붙들어 매니까. 영혼은 집착이 가지면 안 되거든요. 모든 집착과 하늘 다 떨구고, 혼행이 어떻게 돼? 차원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다 깨쳐야 되는 거라. 우리를 지금 깨치라고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파가 들어왔는데, 네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네 말을 그따시밖에 못하니? 네 발은 그것밖에 못해? 행자부 내려와. 뭐, 누구 내려와? 대통령 내려와. 누구 내려와? 누구 한 사람이 책임질 일이 절대 아니고, 누구 책임이에요? 이 지구촌의 모든 총체적인 이 국민들 전부 다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뭔지, 이걸 갖다 전부 다, 이것부터 먼저 깨쳐야 돼. 희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 머물러 있으니까, 너무 정체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박차고 힘차게 나가라고 지금 희생을 하고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고로 퉁쳐버리고, 누구 책임해가지고, 누구 하나 어떻게 돼? 덤탱이 쐬버리면, 저 사람 내려오고 끝나버리면, 이거는 답이 아니야. 이때가 계속 그러지 않았나요? 세월호도 그리고 세월호도 그렇고, 누구 옷 벗는 걸로 다 퉁쳐버렸는데, 세월호 벌써 8년 전이에요. 그럼 7, 8년 되면은 에너지가, 탁한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이 사고 날 일이 분명히 다 생긴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엄청나 지금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쫙 빼다가 7, 8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갖다가 깨치게 만들려고.